최저임금이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자 무인 주문기 등 자동화를 추진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기계값이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두 달 전 모밀 전문점을 차린 고용규 씨. 아르바이트생 대신 400여 만 원을 들여 무인 주문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무인 주문기는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음식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우려서 어떤 일은 이거 약간 거부감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해 많이 우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도입을 하고 난 후에는 손님들이 너무 편하세요. 이처럼 무인 주문기를 들여놓는 음식점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 치솟는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연간 1,600만 원이 들지만 무인 주문기를 설치할 경우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등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비용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에 민감하고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의 특성상 무인 주문기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을 받고 계산하던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면서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주문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게 자영업, 특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해가는 어떤 그 순서의 흐름이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 주문기 등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